그렇게 좀 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출 바운더리라는 게 생겨요. 기출 바운더리를 넘는 문제인데 내가 틀렸다. 그러면 이제 아 되게 어렵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출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내가 틀렸다. 아 그럼 내가 부족한 거구나.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뭔가 이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은 누구나 틀리겠다. 네. 뭔가 그런 문제까지 내가 굳이 집착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되니까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합격컷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출에 대해서 뭔가 요 정도 바운드를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게 있어야 좀 그런 대범한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럼 과목별로 하나씩 조금 말씀을 좀 여쭤볼까요? 아, 예. 초시 때 국어는 제가 근데 그때는 좀 신기하게 이제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제 강의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기출 먼저 푸셨어요? 그때 모르는데 어떻게 푸세요? 그래서 많이 틀렸죠. 그냥 이제 비문학, 문학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이제 어휘나 문법 같은 경우는 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풀고 그리고 그런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어플이요? 예를 들어 뭐 국어 단어라든지 사자성어라든지 네. 그런 단어 외우는 어플은 이제 계속 뭔가 이동 중에 봤었고 문법은 제가 그 기초 심화를 무조건 다 밟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프린트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풀어보고 그리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복습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뭐 기출 이외에 다른 문제들도 풀면서 강의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어문규범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조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야, 초시 때 근데 진짜 빡빡하게 하셨네요. 네, 진짜 빡빡해. 하라고 하는 대로 좀 많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시 때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공부를 부족한 부분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네. 접근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아, 네. 제가 제시 때부터는 이제 강의 듣는 양을 확실히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기출이라는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국어 기출 기출 쫙 문제, 나와 네, 있죠.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해양경찰, 뭐 경찰, 예전에 경찰에서 국어도 배웠으니까 그런 거를 제가 한 3년인가 4년치를 엥간한 거다 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20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푼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제가 뭔가 한 번에 20문제를 풀 능력을 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문학 몇 문제, 비문학 몇 문제, 뭐 문법 몇 문제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개씩 목표를 잡아가지고 좀 풀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이제 실전보다는 뭔가 진짜 나의 사고 근력을 키우는 프랙티스를 좀 많이 아, 하셨네요. 그냥 그 자체 연습을 좀 많이 하셨고. 네.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내가 지금 당장 막 20문제 풀 필요는 네네. 없으니까. 제가 세번 연속 뭔가 이제 풀면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다 보니까, 같은 문제를 이제 세번 연속으로 이렇게 맞추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전혀 보진 않았고, 네. 이후로는 이제 좀 틀리는 거 위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위주로 많이 보고. 근데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사실상 초시 때 어느 정도 인풋이 좀 만들어져 아, 있었고, 네네. 나중에 제시 때는 그 문제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유형별로 조금 정복해 나가는 그런 아, 과정들을 많이 네네네.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국어는 그러면은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가 네. 버리기는 조금 그렇고, 하기는 조금 시간이 아까운 뭐 한자든지 네네. 사자성어라든지, 그런 거좀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성어는 일단 무조건 챙겼습니다. 무조건 네, 챙기셨어요? 사자성어는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두 문자 한자에 비하면 좀 정해진 틀이, 좀 바운더리가 바운더리가 좀좀 좁기 그래도 때문에,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한 300개를 좀 외우면은 그나마 엔간한 문제는 좀다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네 글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면 첫 번째, 세 번째를 보면은 그 의미가 바로 좀 유추가 저는, 네, 되죠. 유추가 되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거를 뭐, 진짜 종이에 써가면서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에 사자성어가 나오네? 그러면 사자성어에 한자 다 알아야 되네? 이거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아, 생각하시는 네네네. 분들도, 무슨 고전 공부하듯이 아, 그쵸, 그쵸. 분들 계시는데, 시험장에서 문제만 잘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안에 있는 모든 걸알 필요는 없고, 내가 몇 가지 단어만 봐도, 한자어만 그쵸. 봐도, 아, 이 내용 머구나 유추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이런 아, 네네, 의미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아까 뭐 어플 사용하고 이렇게 공부하신 건가요? 아, 예. 그냥 한자만 적혀 있는 그 사자성어 보고, 아, 대충 이런 의미다. 했을 때 맞았으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시고, 네, 그것도 유추를 못 하겠다. 그럼 이제 다시 보고, 다시 보시고, 네. 공부하시고. 알겠습니다. 문법은 어떻게 아, 잡으셨어요? 제가 문법은 제가 좀 약하기도 해서 우선은 제가 초시 때뭐 기초 강의, 뭐 심화 강의를 다 들었었고 아무래도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제시 때 문제를 풀때
그렇게 막히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강의를 좀 이건 충실히 따라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문법은 강의를 듣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저도 사실 지도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보지만은 야, 이런 문법들이 있구나. 몰랐던 게 너무 많고 규칙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거 어려운 걸 좀 해소하는 게 낫네요. 아, 네. 확실히 그래도 좀 강의에 의지할 부분인지 아닌지를 좀 파악하는 구별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윤규 변호사 그걸 보니까 강의 듣지 말라는 것 같아 이러면서 강의 아예 안 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럼 강의를 듣는 거 하면 또 강의를 모든 또 풀커리를 다 따라가고 제시 때도 따라오고 이런 분도 계신데 적절하게 또 이렇게 잘 섞어서 하셨네요. 네, 약간 책을 뭔가 발췌해서 가는 것처럼 좀 중요한 부분에 좀 더 좀 집중을 하고 좀 그런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어 그럼 우리 또 비문학도 어떻게 좀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해는 조금 계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열성이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암기 과목은 계열성보다 그냥 좀 지엽적인 걸 내면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좀 틀릴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독해 같은 경우는 뭔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읽었을 때 좀 그거보다 좀 쉬운 거는 더 쉽게 읽히는 그런 게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핏셋 민경체를 좀 많이 풀었습니다. 와, 핏셋 민경체. 네. 그 체감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을 텐데요. 네, 확실히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강한데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 점점 9급 국어도 점점 약간 핏셋 유형이 조금씩 나오지 않나 나오는 것 같다. 제가 서울시 2월 달에 풀었던 문제도 약간 핏셋 유형이 나왔었고 이번 지방지 국어 19번, 20번에도 좀 되게 핏셋 유형이랑 좀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뭐 5급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7급 민경체 정도는 뭐 한 지문에 1분 40초? 2분 이렇게 잡으면 좀 풀만하거든요. 애초에 수준이 높은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어려운 걸 통해서 그거보다 난이도가 낮은 거를 한 번에 잡을 수 네. 있는 훈련도 진짜 이게 효과를 많이 보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효과를 많이 봤는데 여기서도 좀 말이 많긴 하더라고요. 좀 저같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도 있고 뭐 한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비문학을 읽으실 때 뭔가 이렇게 좀 주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 처음부터 쭉 다 읽으시는 정도까지는 활자 해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조금 내가 발췌해서 읽으시는 분도 계신데 좀 어떤 스타일이신지 궁금하거든요. 뭐 다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첫 문장 읽었을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저는 약간 문장 단위로 논리 관계를 좀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논리 관계를 분석을 했다. 네, 예를 들어 뭐 첫 줄이 나오고 그 다음 줄은 첫 줄과 두 번째 줄은 무슨 관계인지 뭐 역접인지 뭐 예시인지 뭐 세부 진술인지 약간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면서 계속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단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어떤 의미 단위가 합쳐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조 문장에 불과해서 한 문단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좀 문장의 구조를 문단의 구조를 보려고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단어가 걸쳐서 좀 갈라져서 단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뭔가 편지를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글이 읽기 어렵게 그죠? 네. 좀 헷갈리게. 그래서 좀 약간 그런데서 뭔가 좀 정답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좀 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형은 사실 한두 번만 당해보면은 네. 요거 딱 고고난 느낌이 딱 오니까 그죠? 예, 한번 보다 보면은 요 부분 내려고 했구나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그렇게 좀 난도를 좀 잡으려고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문학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소설 이쪽을 좀 약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약간 뭔가 기간마다 그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시가 약했다가 어떨 때는 뭔가 이제 소설이 약했다가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갈래 관련된 문제를 한 20, 30개를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그걸 딱 뚫는 거네요? 네, 약간 이제 뭐 헬스 하는 사람들 뭐 오늘은 뭐 이동 오늘 어디를 조진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하체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또 그냥 서점을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서점을요? 네, 그냥 거기서 책 보는 거는 그냥 눈으로 훔치는 거는 무죄죠 거기서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좀 뭐 잘 만든 그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문학만 뭐 제가 말한 시가 약하다 그러면 이제 그 시 있는 부분만 그냥 이제 눈으로만 계속 풀어보시고 네, 뭔가 이제 책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서점에서 좀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뭐 특별 훈련 약간 그런 느낌.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책에 딱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서점에 가서 그 거기에 관련된 거 다 읽어보고 왔거든요. 써가지고 막
지금도 이제 막 그 서점분하고 되게 친한데 되게 반갑네요. 국어는 저희가 충분히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다음 무슨 과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다음 영어 말씀드리죠. 영어 좋습니다. 영어 좋습니다. 영어는 제가 초시랑 지시랑 보면은 조금 커리어를 그래도 좀 거의 같이 따라갔던 부분이 있고 이외 부분은 조금 많이 건들진 않았었고 초시랑 지시랑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있었던 거는 이제 복습이랑 그리고 영어 단어를 좀 어떻게 보는지. 아 복습과 네. 영어 단어. 네. 영어 단어는 제가 듣자마자 느낌이 딱 오는데 복습은 왜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쓰셨어요? 제가 초시 때는 이제 뭔가 문제를 풀고 뭔가 문제를 맞췄으면 그냥 안 봤던 것 같아요. 아 네. 넘어가셨구나. 네, 그냥 넘어갔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런 문장 구문이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었을 텐데. 단만 맞힌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모르는데. 네. 근데 이제 초시 때는 맞췄으니까 와 맞췄다고 맞췄다. 그냥 넘어갔던. 할 게 많으니까.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은데 기출 강의도 들으면서 이제 뭔가 좀 문장 단위로 뭔가 계속 좀 뜯어보다 보니까 뭔가 답은 맞췄는데 뭔가 여기 구문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구문을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들만 뭔가 그냥 뭐 파란색으로 뭔가 칠을 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좀 그런 데를 보면서 계속 거기를 좀 뚫어내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네요. 초시 때와 제시 때의 좀 결정적인 차이는 네. 초시 때는 뭔가 답만 맞히는 아, 네. 근데 제시 때는 진짜 다 뜯어보면서 내가 그걸 진짜 샅샅이 좀 파헤치고 분석해보는 그런 걸 방금 복습이라고 조금 표현을 아, 해주신 네.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뜯어보는 네 다시 한번 뜯어보고 그 글의 논리 구조를 뭔가 좀 따져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논리 구조를 예를 들어 뭐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아 근데 또 이런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또 부족한 점이 있다. 약간 이렇게 구성되는 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프라블럼이니까 P, 여기서는 뭐 S, 근데 이 해결책도 문제가 있으니까 뭐 S- 이런 식으로 뭔가 글을 좀 그렇게 좀 구분해서 좀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그런 문제 풀고 분석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느 순간 국어랑 비슷해지는 거나 비문학과 아, 비슷해지고 물론 글의 형태는 신기하게 겹치는 거의 없어요. 국어의 전개 방식과 영어의 전개는 다른데 아 이게 결국엔 같은 뭔가 그 문장 간의 관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네. 사실 그래서 뭐 접속사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대월폰지, 아, 네. 하우에버인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맞아요. 꼼꼼하게 보고 네 그리고 그게 없는 부분이더라도 아 뭔가 여기 역접 뭔가 좀 하우에버를 넣으면 좋겠다. 생략된 뭔가가 있는 네. 것 같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강의 들을 때도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 저도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아 여기 뭔가 하지만 넣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공부를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이 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정도 경지에 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글을 읽는다는 게 단어라든지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거 당연히 넘어야 되냐 그 수준에 근데 네. 그 다음 단계까지 못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글의 맞아. 흐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흐름은 모르고 평생 단어만 공부를 하신다든지 문법만 계속 보신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겨우 답 맞추고 근데 사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시 때 네. 그때부터 진짜 공부잖아요. 아, 그쵸. 답 맞힌 이후부터 네. 왜 답인지 아는 거 넘어서 문장 간의 구조 분석하고 이래야 또 다른 비슷한 글도 풀리고 참 근데 그때까지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초반에 영어를 많이 투자했어요 제시 때. 그래서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 6-7시간까지 영어에 좀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단어 외우는 건 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좀 눈으로 보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좀 글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공부를 하는 곳이 학교 도서관이었거든요. 학교 근데 도서관. 집에서 학교 도서관까지가 좀 거리가 돼요. 네. 한 30-40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영어 단어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20분은 타면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동안 오늘은 데이2를 볼 거다. 아, 네. 오, 목표가 뚜렷하셨네요. 네. 그럼 그 뭐 어플 이런 걸 쓰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종이 종이에다가 네. 자체적으로 이제 만드신 걸로 아 아니요 그 약간 나오는 그런 나오는 아 나오는 걸 쓰셨어요 약간 이제 손만한 그런 손만한 거 있거든요 딱 그 정도 되는 걸로 네. 그럼 여기 이제 나중에 조금 한 시험 이제 제시 때 시험에 한 세네 달 남았을 때 그때는 네. 좀 국어 영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꾸준하게 계속 하셨나요 아니면은 조금 뭐 그냥 모의고사만 풀고 이렇게 하셨어요 국어는 제가 뭔가 시간 투자하는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원래 제가 국어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국어도 뭐 하루에 1시간 반 요 정도만 했지 뭐 그렇게 길게 투자는 안 했었고 영어는 반면 초반에 많이 투자를 했다가 뭔가 독해 같은 거는 뭔가 어느 지경에 올라가면은 그 이상부터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어는 좀 가면 갈수록 좀 시간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도 뭐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풀었다는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그냥 이제 모의고사로 좀 그렇게 모의고사로? 네, 아. 모의고사를 풀고 만약에 내가 주제를 틀렸다. 네. 그럼 이제 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뭐 15개, 10개 이런 식으로 보고 네, 뭔가 약하지 않은 부분은 막 그때는 뭔가 보강을 하고 그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스스로의 공부에서 확신이 딱 생기는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나 봐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 나는 지금부터는 그냥 모의고사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감 아, 유지하는 네네. 게.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국어 영어를 번갈아 가면서 매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네. 권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수준까지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아, 게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딱 부어야 되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잘 넘기신 것 같아요.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단어 자체만 봤을 때는 제가 느꼈을 때 수능보다는 단어 자체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요즘 또 이제 쉬워져서 약간 아니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내년에 또 올해는 국어가 이제 폭탄 과목인데 내년에는 영어가 폭탄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뭔가 이제 단어를 외울 때도 되게 진짜 좀 비슷한 하나 차이 나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뭐 generosity는 뭐 관대함이고 뭐 generality는 일반성인데 뭔가 이제 S랑 A 뭐 요 차이로 뭐 단어가 뜻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이러한 차이들을 뭔가 집중을 하고 뭔가 같은 거는 같고 뭔가 다른 거는 뭐가 다른지를 좀 구별을 하는데 조금 주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아 서로 이제 집합분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미세한 차이 같은 것들을 네네. 좀 캐치하려는 노력을 하셨네요. 네. 실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네 저는 좀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됐었고 영어 단어 같은 문제 보면 약간 수거 문제가 나오는데 네네. 뭔가 구동사 이런 게 이제 뭐 make out, 뭐 make for, 뭐 make to 뭐 이런 게 전치사 차이로 뭔가 맞아요. 단어 다 달라지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아 충분히 좀 대비를 하실 수 있었다. 네, 한국사는 제가 초시 때 기본 심화 강의 뭐 700제 뭐 기출 뭐 또 뭐 문화재 파트 뭐 따로 하는 그런 엄청 많은 그런 강의들을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았고 이제 제시를 준비할 때 대신에 그 강의를 다시 들을 필요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런 흐름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다 보니까 그려졌으니까. 네, 그게 그려져서 저는 이제 기출 문제 작년에 샀던 거를 4일 안에 뭐 몇 해독 하겠다. 근데 이제 회독하는 것도 시간을 뭐 한 문제당 30초 잡아서 뭐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두 번째 때 뭐 그걸 다시 풀고 뭐 또 거기서도 또 모르면은 또 한 번 더 풀고 뭐 그렇게 좀 아는 거는 아 이거 확실히 알겠다 하면은 이제 넘어가고 뭔가 좀 모르는 거에 좀 초반에 좀 신경을 더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기출 회독이라는 거는 풀어보고 네. 이제 모르는 걸 다시 풀었다 이런 거 아, 네, 맞습니다. 다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모르는 거 풀어보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출 회독이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조금 주의를 많이 하는 게 사람마다 회독의 개념제가 너무 다 달라가지고 아, 그렇죠. 어떤 분은 선지만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선지 계속 그러니까 답 내가 3번 했어요. 그 체크도 다 했고 틀린 것도 했고 2번이 답이다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냥 아.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던 상태랑 그것만 인식을 자꾸 돌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기출 회독이라는 순간 아 내가 생각하는 그 회독인지 아니면 이분이 다른 말인지 좀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출 풀어보고 틀린 거 다시 풀어보고 틀린 부분에 집중해서 계속 이제 쌓아나가셨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개념인 거죠. 네.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 네. 이제 볼펜을 쓴 게 아니라 이제 기하펜을 써서 아 기하펜에서 아 똑같이 계속 네. 풀어보실 수 있게. 네. 왜냐하면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으면 흔적을 따라서 뭔가 답이 가더라고요. 맞아. 한번 잘못 네. 들어놓은 사고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 물로. 네. 그래서 저는 암기 과목은 무조건 다 기하펜으로 풀었던 거. 틀린 거는 틀렸다고 표시는 해주셨나요? 네. 그것도 이제 뭐 1번 문제 옆에 뭐 X 표시, 아, 뭐 열흘 며칠에 틀렸다. 아, 며칠 틀렸다. 네, 뭐 헷갈리면 세모, 맞으면 동그라미. 이런 너무너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항상 권해드려요. 몇월 며칠 풀었는데 어땠다. 왜냐하면 내가 몇 개월 만에 풀어가지고 이게 다시 틀리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풀었는데 틀렸다. 아, 그렇죠. 이건 아예 뭐 처음 맞힌 게 사실 겐또잖아요, 완전. 아,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풀었는데 틀렸다. 이건 아, 내가 기억이 날라가서 틀린 거지 모르는 건 아닌 거니까 이런 아, 차이가 네. 있는데 꼭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푸는 거 며칠을 풀고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그죠. 대신에 기하펜으로 날려서 하는 거. 아 맞아요. 너무 좋은 방식인 것 네.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런 날짜를 이제 표기할 때는 뭐 물론 당연히 이제 볼펜으로 해야 되죠. 볼펜으로 그 기하펜으로 하면 그 기하펜으로 언제 풀었지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기록이 없으니까. 맞아요.
자, 한국사 이제 기하편으로 자꾸 모르는 네. 거 반복해서 풀어보셨고. 네, 대신에 이제 그렇게 좀 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출 바운더리라는 게 생겨요. 어, 네. 기출 바운더리. 네, 이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좀 덜 좌절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뭔가 이제 기출 바운더리를 넘는 문제인데 내가 틀렸다. 그러면 이제 아, 그냥 아, 되게 어렵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 근데 만약에 기출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내가 틀렸다. 아, 그럼 내가 부족한 거구나.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네,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초시랑 제시 때 비교했을 때 모의고사 풀 때 그렇게 좌절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언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님 그런 채널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뭔가 이렇게 처음에 계속 그렇게 기출을 해독을 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이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은 누구나 틀리겠다. 아. 네, 뭔가 그런 문제까지 내가 굳이 집착을 해야 되나? 이야. 네, 뭔가 좀 저도 약간 완벽주의가 있지만 그래서 뭔가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면서 뭔가 좀 점점 완벽주의가 조금 덜해지더라고요 저는. 아니 이게 어떻게 놀라운 거는 네.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야 모의고사 보니까 이 문제 나오던데 이거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막 아, 네.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는 범위의 것들을 막 가지고 불안함을 느낀다든지 아, 그건 진짜 시간과 에너지 많이 쓴다든지 근데 또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되게 많거든요. 네. 오, 완벽주의자신지 몰랐는데 아, 네. 그걸 좀 내려놓으셨군요. 제시를 하면서 점점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100점을 맞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오, 너무 좋은 마인드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 게 되니까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합격 컷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 스스로 합격컷을 네. 결정한다. 제가 생각하는 합격 컷은 네. 이제 기출 바운더리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 틀리는 거. 어. 네. 그러니까 이제 기출 바운더리 외에 있는 문제는 다 틀려지는 거죠. 이야, 기출 바운더리. 네. 왜냐면 사실 뭐 그거는 뭐 누구나 틀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좀 인감 있게 기출 안에 있던 거라도 하나 틀리는 것까지는 봐주자. 약간 이런 마인드. 인감 있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풀 때 뭔가 이제 합격 컷이 나오는 기출 그 모의고사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없는 거는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네. 그리고 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제 제가 생각한 거랑 이제 거기 적어놓은 거랑 다르면 그냥 제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네. 어떻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는 뭐 80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기출에서 나오는 것만 다 맞추면 70점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럼 커트라인 70점인 거지 절대 80점이 아니다. 이야 네. 그런데 대부분 끌려가거든요. 아, 누가 80점 그러면 야 나 이제 74점 받았는데 막 망했어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막 주변에 막 다들 울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다 고득점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네. 생각보다 70점이 고득점이란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예상보다 안 나왔어도 그쵸. 생각보다 고득점이고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좀 약간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는 그냥 합격 컷만 맞추면 되는 거야. 맞아요.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좀 뭐 어떤 교육학을 풀 때는 뭐 65점까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뭔가 여기는 쉽게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학에서 한국 교육사는 되게 쉽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쉽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기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선지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럼 아 이건 당연히 틀리는 게 맞다. 네, 맞다. 네. 별로 개의치 않으셨네. 아, 네. 좀 거기서 약간 좀 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게 되려면은 기출을 많이 내가 다뤄보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네,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기출에 대한 좀 확신이 있을 네, 때 내가 기출에 대해서 뭔가 이 정도 바운드를 가지고 있다. 네. 약간 이런 게 있어야 좀 그런 좀 대범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뭔가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기출이 근거가 돼야 된다. 그 네. 기출 바운더리. 아,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사는 네. 뭐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좀 보통 들었는데 뭐 연도를 뭐 아, 연도. 나가지고 네, 외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그럼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연도를 다 외우는 거. 아, 네. 네.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눈에 익어서 뭐 임진왜란 뭐 1592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뭐 그런 거 상관이 없는데 뭔가 진짜 세세한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걸 다 써놓고 그냥 그걸 달달달 외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약간 네. 좀 뭔가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시간의 과정에 따라서 뭔가 인간이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을 좀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흐름 익힌 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광개토 대왕비를 세우고 이제 세우는 거랑 그리고 평양으로 천도하는 게 이제 같은 왕 때 장수 왕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왕릉을 세우고 수도로 천도하는 게 더 맞잖아요. 네. 수도를 천도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네. 물론 이제 여기서도 뭐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연도를 안 외워도 되지 않을까. 야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 네.
자연스럽게 내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 뭔가 문제도 뭐 임진왜란이 몇 년도인지 적으시오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네. 네, 좀 그런 흐름을 익히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중 무슨 무슨 기간 중에 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좀 큼직하게 그 흐름 속에서 물어보는 게 나오지.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 몇 년도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그렇죠. 없는데 네. 대부분은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몇 년도였지? 네. 이거 몇 년도였지? 막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뭔가 시험지에서 뭔가 묻는 거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묻는 것에 제발 집중을 좀 네, 해라. 뭔가 이제 때. 뭐 약간 역사 잘 안다는 걸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네. 내가 막 역사 선생님 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남한테 과시할 목적은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연도를 외워야 되니까